6시 50분께 터진 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자에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확인됐대요. 확인됐대요. 네, 맞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 그럼 언론학 박사인 최진봉 네. 교수가 확인이 됐다 하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 네, 권성동 원내대표이자 국민의힘 직무대행 네. 둘 간에 네, 텔레그램 문자. 문자가 맞습니다. 좀 전에 떠서 그렇죠.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돼 있고요. 네. 저 손가락은 권성동의 손가락입니다. 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게 아마 대정부 질문 보고서 윤석열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다음 문장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게 아마 이준석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맞아요.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균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이 또 끝간데 없는 아부를 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저게 물고기입니까? 뭐. 그러니까요. 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모티콘인데 무슨 의미로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고 시간을 또 봐야 돼요. 저기 보낸 시간을 보면 11시 몇 분이에요. 아 오전이군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법무부 장관 보고 있었고요. 네. 행안부 장관 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 중간에 보낸 거예요. 잘 그렇군요. 보셔야 돼요. 시점을. 네. 저게 찍힌 건 오후인데요. 사진이. 그 온 문자가 온 시간을 보면 11시 몇 분이에요. 그 말은 그 법무부 장관인가가 먼저 하고 행안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먼저 가서 업무 보고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또 업무 보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보낸 거예요. 대통령과의 업무부가 네. 있었죠. 네. 그랬었죠. 국회 오전에. 대정무 질문도 있었지만. 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 최진봉 교수님 보기에는 윤석열이 작정을 하고 권성동에게 자기 의사도 드러냈고 힘을 실어줬다? 아,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업무 보고 중간에도 온 정신은 여기에 가 있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했잖아요. 국회 대정부 질문.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내부 총질.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부 총질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 친한 척하고 이준석 대표의 뭐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뭐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정 분리를 입으로는 말해놓고 네. 당정 협착 유착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글 보세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서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윤리위원회 징계도 다 대통령 뜻인가? 그러니까 뭐 윤선이라는 말이 쫓아내려고 나를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지칭한 건가? 그리고 나니까 당이 좋아졌다는 말은 이준석 있을 때는 당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내부 총질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이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네. 경찰까지 신설했죠. 경찰청장 후보자라는 사람은 뭐 이거 징계하겠다 그러죠. 막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다른 경찰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지금 찬성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든 이준석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할 명분을 주겠군요. 아, 당연하죠. 아니 내부 총질한다고 나를 지명해서 나를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징계를 하더니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나를 죄도 없는데 성상납 받았다 접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 외압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저 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참 저는요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말로 문자로 네. 이런 거에 주로 집중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업이 아마추어도 저렇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잘하는 표현을 문자로 증거가 남을 텐데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를 텐데 권성동이 나중에 어떻게 변심을 하고 변절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여섯 글자가 맞다 하면서요. 네 그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저런 표현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나 싶어요. 그게 수준이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소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럼 저런 말을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투나 평소에 쓰던 용어들이 문자나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걸러지지도 않는다?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으로는 나와서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저렇다는 거 아닙니까?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성품이. 이거는 네. 수준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일국의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당대표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에 대해서 성질이나 하던 자를 네. 야 진짜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당이 좋아졌다. 그 얼마나 눈에 가시었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눈에 가신 거예요. 결국 저 문자를 보면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용할 수밖에 없지. 왜냐 경찰 수사 때문에 나서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직 반응이 없어요. 팔도 유람하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자기 팬클럽 앞에서 네, 네 박자 부르고 노래도 하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더 신기한 건요. 네, 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나왔는데 네. 야당사에 처음으로 네. 차기 당대표 이런 짓 하니까 이성이 1등이야. 아, 또 나갈 수 있어. 왜냐면 당원 모집하고 다니잖아요. 또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룰 중에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 100% 국민경선. 예. 100% 국민경선이에요. 거기는. 당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당대표 볼 때 예비경선은 당원들이 들어가지만요. 본경선에서는 100% 국민경선이에요. 우리 민주당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지금 여론조사 이러면 이준석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준석이 싫어했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수준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보수의 무슨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야 오로지. 오로지 자기 권력. 네. 아, 그렇죠. 이준석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저러는 거예요. 수준 낮게. 저렇게 윤핵관 중에 자기가 권성동이 지금 직무대행 겸 네. 원내대표니 네. 같은 검사 출신의 찐핵관임을 인증하고 싶어서 일부러 유도한 그런 노출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담긴 이 손바닥 문자를 저렇게 보이게끔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런 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매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게 공개되고 나서 권성동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을 먹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정열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윤핵관 중에 핵심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경쟁자도 그렇겠지만 근데 굳이 저게 좀 말이 너무 세잖아. 네. 그러니까 수준 낮게 하는 거잖아. 내부 총질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네. 당이 좋아졌다. 네, 예. 저게 공개됐을 때 권성동도 분명히 욕을 먹을 거 알 거예요, 본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게 공개되는 순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고, 비판을 받을 거고. 그랬을 때 이걸 공개한 사람이 권성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찐 핵관에서 멀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그래도 얻는 게 더 득이 많아서 저렇게. 그건 조금 저는 좀. 노출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본인은 찐 핵관 맞아.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물론 장재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제가 볼 땐 장재원이나 아니면 김기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지. 예. 왜냐하면 찐핵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걸 문자를 보여줬다가 이제 저렇게 행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등 이런 왜 게 나오잖아.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찍혀서 나가게 하냐는 그렇죠. 등. 네. 왜냐면 원내대표가 맨 뒤에 앉잖아요. 항상 국회 가 보면 좌석이 맨 뒷좌석이 대표랑 원내대표들이 앉아요. 네. 선수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일 높죠. 그거 주의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했다고는 저는 좀 생각이 안 드는데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 뭐 저녁 뉴스가 이걸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11시 몇 분께 네. 저 다음 표현이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준석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렇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뭘 달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물고기 이모티콘 아부 뿅뿅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지? 받들어 총인데 탄핵의 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가장 크긴 한데 정치적 메시지긴 합니다만 계속 지금 탄핵의 포인트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